들어오셔야 됩니다. 칸타타 찾아서 들어오세요.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칸타타 찾아서 들어오세요. 다른 나라는 킹이 안 맞아도 되지. 아, 술포합도 들어왔고. 아, 슈퍼 워리어네. 화랑하면 광견제 파워 슈도 나와라 에야. 화랑하면 광견제 엘켈 로하이 안자지. 다른 나라는 퇴출시키고. 자, 두 분 남았어요. 두 분. 예, 서치에서 칸타타 방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엔도 퇴출. 어, 술법이 왜 튕겼나? 아, 며느리. 몇 시까지 하냐고? 오늘 뭐, 나는 뭐, 많이 잤기 때문에 좀 오래 할 수도 있어. 아, 컴퓨터 키고 있다고요? 자, 1등은 상품 있습니다, 오늘. 1등은 상품 있어요. 자, 망탱님도 들어오셨고요. 망탕님이, 망탕님. 망탕이 들어오셨고요. 8분, 다 찾아, 매드동 민까지 들어왔네요. 매드동 민씨 들어왔네요. 자, 8분 다 찾습니다. 자, 대회 일단 진행을 하고, 바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랑 매칭되시는 분은 제가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랑 매칭되신 분은 운입니다. 운. 무조건 그냥 올라가는 그냥 부전승 같은 개념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술버시가 지금 힐라야, 지금 내가 초대해 줄 수가 없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아, 술버시 튕겼네. 자, 1라운드에 지금 요렇게 지금 잡혔는데 술버시가 튕겨버렸기 때문에. 자, 계급 분포는 아주 녹담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양합니다. 어? 자, 첫 번째 토너먼트하고 여기서 하셨던 분 말고 나머지 못하신 분 있죠? 못하신 분 두 번째 판에 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등끼리 해가지고 붙어서 최종 승자가 상품을 타가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두 번의 대회를 하는데 첫 번째 대회 참가하신 분은 두 번째 참가하실 수가 없고요. 두 번째까지 해가지고 1등을 하신 분은 1등끼리 붙어서 이기시면, 최종적으로 이기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라스 세비어네요. 메리 AS님 하고 라스 분하고 하고 있네요. 어우, 코스튬 깔끔합니다. 폭주까지 들고 등에는 야구방망이까지 들었네요. 아, 콤보 깔끔하고요. 바닥판적으로 해가지고 콤보 마지막까지 확정으로 들어가고. 아, 역시 강력합니다. 첫 번째 판부터. MSG님, 지금 이거 상품 걸고 하는 대회입니다. 자, 힐라니는 두 번째 대회 참가하면 되겠네. 아, 카운트 났고요. 콤보 잘 들렸습니다. 셋업, 엘켄 플래싱까지 좋고. 아, 어퍼 질러봤지만 안 내밀고요. 아, 이야,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두 번 연속이네요. 대회 두 번째 참가하시면 돼요, MSG님. 스팀 키고 계세요. 참가하실 분들은 스팀 키십시오. 응? 자,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요.
자, 콤보? 아, 콤보 잘 때렸고요. 세더 플래싱까지 좋고. 크레센트 좋고요. 와, 진짜 운이 없었다. 이건 생각이 되는 장면인데. 어떻게 바닥에 딱 내려갔을 때 그렇게 맞냐. 아직 한방 있죠? 109짜리. 아, 아쉽네요. 자, 지금 두 번째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판은 라스님이 따갔어요. 라스님이 따갔고, 두 번째 판, 매드독 민님 대 망탕님. 망탕님이 망탱이니 원래 망탱 저렇게 씁니까? 야, 매주동민이 좀 대회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네.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대회를 하고 가신다는 그분 아닙니까? 잠깐 슈퍼핫 갔다 와도 되겠다고? 고기 빨리 준비해야지. 자, 망탱님 대 매주동민씨. 한번 보겠습니다. 아, 키셨다고요? 일단 지금 트위치에 JYH020112님도 줄 서본다고 하셨고, 고기도 한다고 그랬고, 힐란도 한다고 그랬고. 자, 화랑 대 화랑. 둘 다 우리 신복장으로, 오성복장. 근데 신복장 굉장히 좋네요. 압박 좋습니다. 짠손 하단까지. 아, 짠발까지 했는데 간로틴으로 끊었고요. 압박 좋고요. 크레센트 도끼 잘 빠져나왔고. 도끼. 아, 잘 막았는데요. 아, 이거 우지의 기운을 모은 꿀밤 절판이죠. 자, 콤보 세게 들어가겠는데요. 자, 약간 하단을 버린 듯한 느낌이 살짝 들죠. 매드노미님은, 망탕님은 하단을 좀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콤보 기가 막혔네요. 저렇게 안 때리면 콤보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딱 정확한 콤보를 때린 것 같습니다. 방금은 참가상 있냐고? 아, 고기는 형이 6포 사줄게. 참가해. 로하이. 자, 그렇죠. 하단이 지금 살짝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왼풀 질렀고요. 콤보 9콤. 아, 삑살났습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도끼. 자, PK 콤보 같은 걸 써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압박 끝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PK 콤보보다는 2포를 써가지고 더 압박을 하는 게 낫죠. 1-1-3-3 잘 막았고요. 자, 잘 질렀습니다. 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이 시대의 아버지상. 뭐 다 나오게 생겼는데. 오스카상 달라고 할 판인데. 자, 요거는 엘켄엘켄 플래싱하면 벽까지 가는 상황이었죠. 자, 콤보가 아직은 벽에 맞는 특정 상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페페 승승승. 아, 깔끔하네요.
AK 누르는데 LK, RK 나가는데 해결법 있나요? 잘 눌러보세요, 같이. 그거는 뭐 버튼이 AK를 눌렀는데 LK, RK가 나가는 거는 저도 가끔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손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갔겠지. 잘 누르는 건 연습해야 돼요. 자, 비너스1356님하고 저하고네요. 자첸 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로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득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저는 지금 8명이서 따로 게임을 하고 관전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스트리머니까 방송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며느리 알고 있나? 8명이서 따로 게임을 하고 내가 관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대회에서? 혹시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좀 알려줘. 자, 일단은 좀 게임을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거 비너스1356님 지금 저희 방에 있습니까? 있으면 채팅 한번 쳐주세요. 없으면은 제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상품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채팅을 쳐주셔야지 제가 쳐드립니다. 채팅 쳐주세요. 만약에 우리 방뿐이면. 자, 우리 방뿐이면 채팅 쳐주세요. 아무 채팅이나 쳐주세요. 비너스1356님 우리 채팅방 아니면은, 우리 방에 계신 시청자 아니면은 제가 이길 겁니다. 아시겠죠? 비너스님 있으면 채팅을 빨리 쳐주세요. 자, 일단은 채팅창을 좀 보면서 할게요. 그냥 들어오신 분 같으면 제가 그냥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죠? 제가 이길게요. 자, 끝났죠? 뒤잡기 패턴까지 깔끔하게. 그냥 내가 딱 이기고 나서 아, 나 여기 있었는데 하면 완전히 소금인데. 예, 네, 뒤잡기 저거는 롱레인지 패턴은 저거는 패턴입니다. 패턴 나 꼽히면 무조건 확정이에요. 아, 따로따로 하는데 관전하는 거면 그렇지. 패배하면 당연히 관전이겠지. 볼키 형님은 자동으로 결승전까지 진출하시겠네요. 아, 볼키 형님은 자동으로 결승전까지 진출하죠. 다음번부터는 그 지금 우리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안 하시는 분은 다 강퇴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선물을 우리 시청자분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은 안 되지. 아시겠죠? 자, 옥지도 대회 참가하려면 스팀 키고 있어야 돼. 자, 지금 참가하신 첫 번째 참가하신 분들은 두 번째 참가 못 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며느리도 참가하면 좋을 텐데. 며느리 지금 스팀 되나 지금? 아, 가능해? 좋구만. 좋구만. 우리 4천판 장인, 우리 주렁이도 같이. 아, 퀵메로 손 풀고 있는다고? 그러다가 방에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간전하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방에 못 들어오면 완전 소금이거든.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대회 만들면은 사람들이 잘 들어온다고. 자, 지금 그러는 사이에 우리 망탱님이 운전하고 있죠, 지금. 어, 갈로틴! 신의 갈로틴! 믿음의 초스카이! 자, 좋죠. 신의 갈로틴. 믿음의 초스카이도 한 번씩. 야, 라스 같은 경우는 하단 같은 거 맞고 나서 띄우면 저런 거, 저런 하단 같은 거 한 번씩 맞고 띄워줘야지 계속 저거 노멀로 맞다가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발생합니다. 한 번씩 노려줘야 돼요. 헬게이트 서울님 노래. 오죽했으면은 채팅 한번 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 알았습니다. 노래 안 부를게요. 아, 카운터 났죠. 콤보. 아, 콤보 빅살. 콤보 빅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타 앉아야죠. 자, 왼폴 질렀는데 콤보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콤보 때리고 이지 선다. 레아 조심해야 되고요. 양자 풀어줘야죠. 양잡을 못 풀었네요. 아, 라스트 코스튬도 멋있고. 라스트 분 잘하시네요. 역시 세이비어답습니다. 자, 다음은 볼키 형님이랑 저랑인데, 일단 게임을 좀 하다가 어차피 볼키 형님이 올라가실 겁니다. 첫 번째 대회, 두 번째 대회, 1등끼리 모아가지고 대회 할 거거든요. 아, 제너럴님 어서오세요. 얼마에 뵙네. 앉았징. 좋아요. 측면이네요.
아, 스볼. 스카이 콤보 한번 보죠. 콤보 아하! 없습니다, 필살기. 자, 이번에 이제 라스님이랑 이제 볼킹님이랑 결승전 갑니다. 라스 잘 모른다고요. 라스님도 화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권을 받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나의 권을 받아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권법이 더 센지 한번 보죠. 디저트? 예, 세션에서 검색해가지고 칸타타 1로 만들거니까 칸타타 1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뭐 오늘 산 밴데 엄청 맛있어. 나의 권을 받아라. 누구의 권법이 더 셀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확인을 안했는데 지금 라스분은 우리 방송에 지금 보고 계신 분 맞습니까? 채팅 한번 쳐주세요. 확인을 안했네. 그러고 보니까 채팅 한번 쳐주세요. 라스분이 우리 방송 시청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 지금 뒀습니다. 양자까지 레드 깔아놓고 우주의 기운을 받은 아우 더블케요. 와, 명장면이네. 만약에 라스인 분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 방송 시청자분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볼키 형님이 지더라도 1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이득이지. 근데 지금 볼키 형님이 지금 기세가 좋아. 이길 것 같아. 아, 볼키 형님, 나의 권을 받아라. 잘하고 있거든요. 발목. 일단 왼뿌리 확정이긴 하지만, 침착하게 발목 좋았습니다. 카운터, 콤보. 콤보 빅살이 없죠? 9콤 놓고 에너지 반틈 날아갔고요. 밝기, 꿀밤, 투포. 아, 압박이 너무 거세니까 일단 레아로 한번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서 돌돌 말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말룰지 한번 보죠. 짠손 양자 원먼 최소 12프레임짜리 딜캐를 해줬으면 끝났는데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볼킹님이 우승하시네요. 자, 일단 볼킹님 대기하시고요.
볼케이님 일단 대기하시고요. 자, 두 번째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회 1등. 자, 두 번째 대회는 이제 하고 나서 1등을 하신 분은 볼케 형님하고 3선승을 하시는 겁니다. 3선승. 아니다. 대회를 따르자. 대회를 따라서 2선승으로 하죠. 2선승 해가지고, 어? 활약만 가능하냐고요? 활약만 가능하진 않죠. 자, 라시드님도 있고 키라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하려고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대기하십시오.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칸타타 2번으로 맞습니다. 어? 자, 일단은 고기하고 힐라는 내가 초대를 줄게. 자, 핑이 안 맞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찾아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주렁 들어왔고. 아, 튕긴 사람 뭐야? 자, 옥지 초대해줄게. 옥지 아까 전에 한다 그랬지. MSG님, 저랑 진주대 있습니까? 자, 라시드님은 저랑 친추돼 있어요. 응? KKK? KKK 저런 아이디가 있나? 저랑 친추가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아, 방에 있다고요? 아, 방에 들어오셨어요? 자, 봅시다. 일단은 지금 7분. 한 분만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만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구? 들어왔잖아. 칸타타 형 들어왔고. 아, 술버시 까왕은 왜 강퇴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술버시가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술버시 넣을게.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채팅방에 있으면은 자기 지금 아이디하고 채팅 한 번씩 쳐주세요. 안 그러면은 강퇴식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있고 주렁, 그 다음에 KKK에 지금 우리 방에 있죠. 리미트라는 분은 지금 리미트라는 분이 계시고요. 정도 우리 그거 김옥지 있고, 그 다음에 ZTWZ라는 분 있어요. 마지막 분 적어놓은 분 계십니까? 나갔네요. 아, MSG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고기하고 튕긴 사람이 누구 있지? 야, 진짜 어? 대회 참가하려는 사람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 재패는 안되고 재패는 안되고요.
아, 혈량 튕겼고. 헤라임이라는 분 계십니까? 제너럴님은 양보해야지. 제너럴님 계급이 있는데. 제너럴님은 의사단 아닙니까? 의사단이 여기 지금 양민들 지금 뭐 이제 연습하려는 이 친구들한테 가면 안 되지. 헤라임님이 누굽니까? 아, 헤라이님은 지금 핑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핑 괜찮으면 하겠습니다. 핑이 1핑이면은 게임을 못해요. 라시드님 들어오셨네요. 라시드님 지금 핑이 안 뜨고 있는데 일단 들어왔네요. 들어와죠. 아, 핑 일단 좋고요. 자, 7분입니다. 마지막 헤라인님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힐라이 못 들어왔어. 튕겨. 오늘 핑이 영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한번 초대해 볼게. 친구를 초대. 힐라니 한번 초대해 볼게요. 고기는 계속 튕기는 것 같은데 들어와 보면. 아유, 지금 하고 싶은 분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고기 들어와 있다고? 고기 내 화면에는 없잖아. 고기야? 너는 지금 나랑 핑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야. 나가야 돼. 씨씨씨 하지 말고 빨리 나가.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 고기는 지금 해주고 싶은데 지금 핑이 안 맞아. 6포는 내가 참가 안 했어도 줄게. 하지만 너는 개이득이다. 자, 헤라이님 일단은 핑 다시 돌아왔네요. 자, 아시겠죠? 갑니다. 토너먼트 시작. 자, 일단은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는 우리 칸타타 볼키 형님이 우승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신 분, 두 번째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신 분이랑 볼키 형님이랑 2선승 해가지고 이기신 분이 오늘 상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화랑전 아닙니다. 화랑전 아니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자기 그냥 주 캐릭터 하시면 됩니다. 고기 너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2, 3등 어? 같이 따가면서 나한테 교습도 받고 육포도 먹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강등 당했다고요? 놀러 와. 진짜 와. 고기 사줄게. 힐라님 쉐이크. 한국 와서 얘기해. 중국까지 내가 어떻게 보내줄 수가 없다. 자, 곰이네요. 와, 우리 대회에서 곰. 우리 칸타곰 말고는 처음 보는 곰입니다. 뭐죠? 헤라이님이 곰을 꺼냈습니다. 호랑이 조련사라고 해가지고.
자, 스텝 좋습니다. 빈디케이터 스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스텝을. 아, 들캐도 좋고요. 아, 루즈 셔프 잘 질렀고요. 콤보 잘 때렸습니다. 벽까지 보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좋고요. 홍점프 잘 질렀고요. 아, 왼풀 조금 느렸고요. 괜찮았는데. 자, 압박 좋습니다, 지금. 압박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좋네요. 아, 이제 로아이를 흘렸네요. 아, 이거는 조금 오바였죠. 근데 콤보 미스가 났습니다, 지금. 자, 루즈 셔플 또 질렀고요. 자, 지금 두 분 다 콤보 미스가 굉장히 잦습니다. 하단. 저 맞으면 레드 맞죠? 자, 1, 2, 3 마무리까지 좋군요. 헤라이님이 주 캐릭터는 아닐 텐데. 자, 슈돌 엘켄 엘켄 플래시. 자, 구콤은 일단 들어갔고요. 아, 통점포 3타까지 막으면 마이너스 15% 들어가죠. 조금 아쉽고요. 통점포 2타나 3타나 멈추면은 다 마이너스 15입니다. 알았어. 자, 하단. 자, 2대2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5죠! 어퍼 때려야죠! 계속 원투 때리고 있는데 어퍼 때려야 됩니다. 어? 어퍼! 자, 아쉽죠. 지금 계속 지금 어퍼를 놓치고 있는. 하, 통첨포 맞고 어퍼만 때렸어도 세 번의 기회는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뭘 맞고 뭐가 들어갔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기고 지고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4000판 장인. 4000판 장인인데요. 아, MSG님 좀 아쉽습니다. 곰 통첨포 요거 3타 요렇게 요렇게 때리는 거 2타까지 해서 캔슬하나 3타까지 다 막으나 화랑 어퍼 확정입니다. 마이너스 15거든요. 그것만 아셨어도 굉장히 수월하게 게임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냥 말없이 보겠습니다. 장이입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자, 엘리자네요. 4000판 동안 엘리자를 많이 만나봤으면은 파이법이 조금 있겠죠. 자, 저거 맞고 나서 도끼차기 아니면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피해가지고 웬플라즈마 같은 거 때려줘야 되고 발목 때려야죠. 샤프 카운트 나면 발목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 양작 끝났네요. 아이고, 아깝습니다. 역시 모르는 캐릭터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떨고 있네, 떨고 있어. 대회, 어? 대회 경험이 많은데 우리 며느리 떨고 있네. 아, 이제 라시드님이랑 결혼하네요. 어? 라시드님 옛날에 내가 한번 본 것 같긴 본 것 같은데 무슨 캐릭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도시인가요? 아, 화랑이군요, 화랑. 주캐는 아니신 것 같은데? 주캐가 화랑이에요? 더 수련을 쌓아야겠다고, 9000승까지? 아! 킹오빠 하시는 분이구나. 자, 일단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왜 높아졌고요. 라시드님이 킹오프 하시는 분이라네요. 가랑도 잘하시네. 와우, 나의 떼사기가 씹혔네요. 아, 러시케 저서고 주덜. 한손 조수 가져왔습니다. 우와, 죽을 뻔했네요. 죽을 뻔했네요. 슈돌 맞았으면 끝났는데. 자, 다음 라진님 고생하셨고요. 자, 마지막 게임 칸타타 집안 싸움이네요. 칸타타 병이랑 칸타탕 옥지. 라시드님이 킹오파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가 보네. 유명하신 분이라 그러는데요. 자, 일본어 잘하시는 능력자 탔습니다. 저거 무슨 말입니까? 자, 힐러나 해석 좀 부탁해. 해석 좀 부탁해. 다음 판 있어도 못한다 그래. 저기 다음은 없어? 아, 그렇군요. 우리 능력자가 많네요. 다음 판 있냐고 묻고. 아, 제가 아까 전에 강퇴시킨 게 자기래요. 다음은 철권 팔 때. 철권 팔 때 혹시나 전 세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대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 요거 좋네요. 에어레이드.
파워크래쉬가 나가도 에너지가 아 콤보 빅살이 났죠. 아직 콤보가 약간 아 늦게 쓴 사람이 이득. 아 콤보 빅살이 났지만 어쨌든 잘 때렸고 객터스 자 빠져나와야죠. 자 짠손 와 지렸습니다. 도끼차기 한 다음에 짠손 내려서 미드킥 다음에 미드킥 카운터 아 지렸네요. 아 렉이 없어도 내가 어? 선물을 줄 수가 없잖아. 일본까지 가가지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상품을 주는 대회 아닙니까? 자 에어레이드 아주 지금 알차게 쓰고 있죠 지금. 자 양자까지 좋고요. 콤보 엘켄 엘켄 플래싱. 아 이거 노리는 건 좋았고 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때리는 것도 좋았어요. 자 지금 하단 취약한데 백두산 한번. 자 레아 썼는데 뭐가 내밀었어요 지금. 아 공중 에어레이드였는데 일단 공중이라서 에너지는 적게 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마지막 에너지 좀 남았는데요 아직. 아 거기서 개기면 안되죠. 마이너스인데 개기면 안되고 맞고 나서 플래싱 같은거로 딜케 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옥지가 올라가고요. 자 헤라임님데 누구죠?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그렇네요. 유튜브 우리 시청자분. 아 램니님 램니. 아 이게 말 그대로 램니입니까? 난 저거 그냥 맘대로 적은 건 줄 알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요?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뭐 요런 또 작은 대회에서 심장이 한번 터질 것 같아 봐야지. 큰 대회 나가면은 심장이 쫄깃쫄깃 당연히. 자 곰하고 이게 과연 이런 성사가 맺혀질지 몰랐네. 우리는 계속 화랑전은 화랑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엘리자하고 곰하고 붙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자 콤보 좋구요. 콤보 안 봅니다. 자 곰은 때리고 나면 뒤로 가니까 콤보가 좀 애매하고요. 때리고 나서 이지 걸기가 좀 힘들죠. 하단 하다 카운터 나고 콤보가 이게 곰이니까 콤보가 애매하죠. 자 하단 잘 흘렸습니다. 근데 콤보가 조금 애매하고요. 자 맞으면 죽죠. 아 곰이라서 참 괴롭습니다. 단풍만 쓰는데도 하단 레드죠. 아 레드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 이긴 이겼는데 그 다음에 레드 다음에 공콤 썼으면 그냥 죽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상발차기 좋고요. 서퍼딜캐 좋습니다. 싸다구 콤보 좋고요. 아 다크웨이브 장풍까지 하단
자, 한 번 더. 아, 기 두 개를 날려버리면서. 이거, 마지막 판 힘든데요, 이러면. 아우, 찰지게 날아갑니다. 홈런. 자, 장풍 왜 괴롭습니다, 장풍. 자, 장풍 괴롭죠. 아, 덮었었는데 2타에서 개겼고요. 곰 필살기하고 코마 필살기하고 좀 틀립니다. 하단. 자, 길을 썼는데 지금 실패했고요. 하단. 개기면 지죠. 팬더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배구처럼 토스하고 스파이크 하는 것까지. 자, 콤보가 정말 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일단은 요번 판 이기면 다음 판에 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이거 막았는 것 같은데요. 끝났네요. 싸다구 마무리. 길을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조금 아쉽네요. 램니님 고생하셨습니다. 헤라이님이 결승전 진출하고요. 라시드님이랑 옥지랑 준결승 갑니다. 그래가지고 뚱키한테는 그냥 바로 점프해가지고 그 장풍반대 내려찍는 거 있죠. 그걸로 기상킥 하지 말고 그 길 기술로 바로 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를 날려야 돼요. 좋구요, 콤보. 자, 하레케이까지 지르는 플레이 좋죠. 자, 하레케이 다음에. 아, 이거 슈돌 맞았죠. 아프다. 죽진 않겠네. 에어레이드! 아, 팀 잘 노렸네요. 자, 형 꼬볼이 미들미들 다음에 확정발차기 어떻게 쓰냐 그러는데, 앞! 왼발! 중립 왼발이야. 앞 왼발, 중립 왼발. 스텝 인사이드 킥이라는 기술이다, 그건. 자, 파랑 RK 콤보 저거는 한정이 상상상상입니다. 상상상상이니까 막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RK 하는 거는 판정이 상상상상이에요. 앉으면 다 안 맞는단 말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기술에 당했군요. 자, 결승전 곰대 우리 옥지 화랑 갑니다. 헤라이님이랑 옥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지선다 같이 걸었던 거 있죠. RK 다음에 LK라는 기술인데 그게 요번에 새로 나온 신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막으면 마이너스 14예요. 화랑으로 플래싱이나 아니면 그 버스트 힐 같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버스트 힐 그냥 쓰고 왼풀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냥 스근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다 맞고 나서 LK 누르면 그냥 버스트 힐 쓰면서 맞고요. 왼풀까지 확정이에요. 지금 두 번째 토너먼트야. 재석이 늦은 시간에 왔네. 응? 그니까 갔다가 다시 왔나봐. 아 옥지 흘렸어 하단 콤보가. 아 콤보는 좀 애매하고. 자 공창각 막은 다음에 이득 프레임을 잘 사용해봐야지. 잘 뛰었구요. 근데 콤보가 계속 아까 전부터 저 기상어퍼 다음에 콤보가 약간 애매하네요. 자 두번째 토너먼트까지 끝나면은 1등한 사람끼리 2선승 해가지고 1등을 다시 가립니다. 그분이 오늘 우승자예요. 아시겠죠? 자 저 콤보 힘들죠. 나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저 콤보가. 자 양자 잘 풀었고요. 에어레이드. 자 이거 오늘 계속 잘 통하고 있거든요. 자 곰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3타까지 확정. 짠손 마무리. 와 옥지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자 곰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화랑 레드 확정입니다. 자 콤보 잘 넣었구요. 하단 아 하단 잘 올렸구요. 자 콤보. 자 콤보가 아 그냥 일어납니다. 기사에서 박성민이 두번째 토너먼트입니다 지금. 아 좋구요. 제대로 때렸네요. 두방 스크류 안되죠 이거는. 자 이번에 아 이거 갑자기 말리고 있거든요. 페페 승승승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송천포 질렀구요. 땅땅. 아 빅살이 났고. 아 이거 어렵죠. 하나 둘. 자 앉았죠. 하단을 의식해가지고 앉았습니다. 저 기술 막히면 마이너스 17입니다 헌팅에서 나오는 오른어퍼 있죠. 저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막히면 왼플라즈마 확정이에요. 하지만 이지선다라는 거. 자 헤라이님이 1등 하셨네요. 우리 볼키형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볼키형님이랑 초대드릴게요. 헤라이님이랑. 헤라이님은 친추가 돼있나요 혹시? 친추가 돼있으면은 제가 바로 초대를 드릴게요. 만들어가지고 풀메로 드리겠습니다. 풀메. 자 풀메로 드립니다. 우리 볼키형님이랑 헤라이님이 저랑 친추가 돼있나요? 아 돼있네요. 자 라시드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왕중왕전 갑니다. 들어오세요. 자 헤라이님이랑 예 갑니다. 헤라이님 맞죠? 자 2선승 갑니다. 2선승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뭐지? 파이트 클럽? 나를 초대했다는데? 왜? 봐봐요. 결승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갑니다. 4. Fight. (웃음) 그러게요. 우리 볼킹님 표지판 너프 먹은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몸이 무거운 것 같은데요. 아, 잘 막았고요. 아, 엉덩이. 엉덩이가 상당히 비죠. 잘 노렸네. 자,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 흘려지냐고? 엉덩이 중단이야. 아, 이 친구들 곰에 대한 내성이 1도 없구만. 엉덩이 중단이에요, 중단. 엉덩이가 하단이면 사기지. 엉덩이 벽에서 맞으면 벽광 된다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강해지는 거야, 원래. 화랑을 강력하게 만들려면 다른 캐릭터도 알긴 알아야 돼.
엉덩이는 반격 안 돼. 원래 이런 팔꿈치, 무릎, 그 다음에 엉덩이 이런 기술은 진에 흘리기 말고는 반격은 안 된다. 옛날부터 그랬어. 자, 나 잘 막았고. 자, 통천포로 객이죠. 원투포라고 나서 통천포로 쓰면은 다른 기술로 내가 예전에 카운터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투 확정이고요. 잘 개겼네요. 지금 뭔가 또 개겼죠. 콤보 9콤으로 자 좋구요. 캐릭터스 좋구요. 계속 2지 빠르게 걸어야죠. 잘 2지 빠르게 걸어 잘 걸었네요. 진영을 맞추고 자 카운트 또 냈죠. 또 뭔가 지금 내밀었다는 겁니다. 콤보 픽살이 났구요. 자 8회 킥 좋습니다. 자 계속 지금 따당 노리는 판단 괜찮은 것 같고요. 자 한손 양잡 하단 이거 위험하죠. 자 레드 자 일단 죽진 않았지만 아 중단으로 마무리 중단으로 마무리 좋고요. 하단 잘 막았고요. 자, 1타 막히면은 엉덩이 뺑글뺑글 도는 거 1타 막으면 마이너스 17, 2타 막으면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0은 와 형님 굉장히 빠르네요.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채팅창에 쳐놨습니까 형님?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헤라이님이 승리하시면서 아 대회 종료되네요. 자 헤라이님에게는 상품을 드리는데요. 제가 저희가 이제 대회 우승하신 분에게 요거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상자 아름다운 상자 준비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상품으로 드리는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뽑기를 한번 하실 건지 요거를 바로 받으실 건지 네 요거를 준비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요거는 뭐 보통 우리 설에 선물할 때 선물로 많이 쓰는 겁니다. 뭐 샴푸하고 뭐 치약도 들었고 비누도 들어있는 그런 선물 세트입니다. 말 그대로 뭐 들어있냐고요? 뭐 들어있는지 보여줄 수 있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이렇게 들어있네요. 안에 보면은 뭐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치약도 6개 들어있고 샴푸 2개 바디 클렌저 2개 뭐 비누 4개 뭐 이런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아 깠더니 레버가 딱 아니야. 며느리 뭐 레버가 이런데 들어가면은 완전히 싸구려. 일단 요런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거를 받으실거면 제가 요거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는 추석 끝나고 나서 한 10일 뒤에 도착하겠죠. 요거로 받으시겠습니까? 뽑기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헤라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택배 착불 아니지. 우리 정말 합당한 어? 스트리머 아니냐. 아 뽑기를 가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요거는 볼키 형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싫어. 응? 볼키 형님한테 드릴게요. 아니야 볼키 형님도 아니지요. 그건 안 되지. 1등만 드리는 건 그건 안 돼. 다음 이벤트까지 안 되는 거야. 자 뽑기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뽑기 한번 갈게요.
자, 상남자의 뽑기. 자, 여기서 뭔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은 1등 하신 분하고 2등 하신 분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1등 하신 분은 뽑기 두 개 드리겠습니다. 뽑기 두 개. 그리고 볼케 형님은 한 개 더 드릴게요. 됐죠? 그러니까 뽑기 두 개. 그러니까 볼케 형님 한 개. 1등 두 개. 자, 34번. 34번 한 개 더 골라주세요. 34번. 한 개 더 골라주십시오. 군대 100일 기다리는 기분이라고? 고기는 육포 하겠다고? 알았어. 육포 사놓게. 자, 한 개 더 골라주세요, 헤라임님. 번호 하나 더 골라주세요. 34번 말고 하나 더 골라주세요. 볼키 형님도 한 개 골라주십시오. 69번. 아, 차급 번호가 69번입니까? 69번. 볼키 형님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자, 삼삼하게 33번. 알겠습니다. 삼삼하게 33번. 으쨔. 볼킹님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볼키 형님의 33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33번. 볼키 형님은 7회. 자, 우리 헤라임님, 우리 1등 하신 헤라임님 69번 가보겠습니다. 69번. 두 개 동시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헤라임님이 69번 뒷번호는 꽝이고요. 34번은 밀크시슬 당첨되셨습니다. 밀크시슬. 아, 그래도 1등 하신 분이 뭐 하나 당첨돼서 좋네요. 밀크시슬 당첨되셨네요. 우리 밀크시슬은 요 상품입니다. 요 건강한 간을 책임지는 요 밀크시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